자, 오늘 무슨 일이고에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업종은 2차 전지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정관님은? 뭐 작년 한 해 우리가 코스피가 뭐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2차 전지는 또 배터리주하고는 우리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마 시장이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2차 전지가 막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모습들이 오늘 새해 첫날에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시총 상위주,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좀 좋은 흐름인데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 결국에는 오늘은 2차 전지만 좀 힘이 있고 나머지 업종은 좀 아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우리가 어떤 면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실은 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네. 관련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다시피 이제 장 후반에 연말 후반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하락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2차 전지 업종들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2차 전지는 산업 사이클상 산업 사이클이라고 하는 여기서 짧게 보면 내연 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동하는 그런 순환에서 그쵸.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다. 그래서 시장을 당분간 계속 주도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올해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산업을 잘 보고 좋은 종목들을 좀 옥석 가려야 되겠는데 결국에 올해 가장 중요한 테마는 2차 전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은. 또 저 잠시 후에 설명했으면 또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바로 좀 파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연 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계속 주가라는 것이 오를 수만 없어요. 네. 그 와중에 테슬라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뭐 에너지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또 내연기관차가 또 각광받기도 하는데 결국은 대세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친환경차로. 그러면 좀 더디더라도 산업은 요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계속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게 미국 IRA 네. 또 유럽도 원자재법을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에서 실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주도는 주도권은 현재는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고 유럽이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배제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들, 배터리 업종들이 아마 큰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미국의 IRA 법안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좀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뭐 관련해서 종목들 좀 몇 개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뭐 그 전에 잠깐 또 살펴볼 2차 전지에 관련된 살펴볼 게 있으면 실은 2차 전지 하면 또 배터리 하면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차지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 미국 내에서 배터리 수요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목표가 29%까지 이제 급성장할 거라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중국 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이 받지 않겠느냐? 5%에서 29%, 미국 내에서 5%에서 29%라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을 이제 좀 살펴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이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오히려 또 기대감이 2차 전지 쪽, 우리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미국 시장이 어쨌든 열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아까 해주신 뭐 종목들 좀 흐름 볼게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요즘에? 2차 전지 배터리면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뭐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뭐 작년 1월에 이제 IPO 상장해서 상장했고요. 사실은 작년에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1월쯤에 이제 테슬라와 같이 이제 뭐 힘없이 무너졌는데 실은 워낙 대형주니까. 네. 근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는 뭐 애매합니다만은 41% 전분기 대비.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0%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거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늘어나는 종목들이 먼저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고 현재 워낙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 장이 다 안 좋은 측면에서도 요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제 다 플러스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요 전저점 요 4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항상 1순위로 가장 우리 대표적인 업종이니까 종목이니까 네. 뭐 유심히 살펴볼 가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네. 이 종목도 아마 작년 핫한 종목일 겁니다. 그렇죠. 2022년도 매출액은 작년도 대비 약 250% 증가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 영업이익도 약 265% 정도 이제 작년도 비해서 이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상당한 지금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좋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에 반영해서 그런지 좋지 않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심히 살펴볼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 프로비엠을 좀 한 가지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켜볼 게 뭐냐면 네. 원래는 에코 프로비엠은 하이니켈 고함량 니켈에 좀 고부가 가치 있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까 중국을 우리가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중국 배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NFP 배터리입니다. 네. 그 좀 저가예요. 이 저가도 에코 프로비엠에서 이제 공략하겠다라고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을 잡겠다. 중국 대신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뭐 일봉상으로도 그리 현재로는 좋지 않습니다. 뭐 주봉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 네. 막 하락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요 한 8만 4천 원 정도까지 열려줘야 되고요. 뭐 월봉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치고 나간다 그러면 먼저 요 2차 전지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최선호 종목으로 저는 LNF를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최선호 줄 LNF를 보시는군요. 예. 뭐 재무제표상으로 먼저 보면 네. 2022년도 연간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318% 증가합니다. 아까 에코프로비엠은 250% 증가 예상했었는데 훨씬 크네요. 요 LNF는 318% 증가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으로 우리 아까 에코프로비엠도 많다고 했잖아요. 265% 증가했는데 네. 요 LNF는 LNF는요? 무려 607% 영업이익이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따지고 봐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고요. 차트를 잠깐 먼저 보시면 네. 요 다른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렘브 비보다 LNF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2.5% 상승이고요. 네. LNF는 6.8% 오르네요. 에코프로비엠은 2.6%.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6.8% 정도. LNF가 6.8%. 예, 예. 네. 그렇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먼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저는 이 종목을 앞으로 좀 더 힘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네. 최선호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4분기 2022년도 작년이죠. 4분기에 뭐가 4만 톤 규모의 신규 설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당연히 올해 출하량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4분기에 니켈 가격도 상승했고 또 리튬 가격도 계속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판매가도 판가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록 아까 테슬라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결국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내연 기관차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뭐 다시 뭐 쪽 그쪽으로 선회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친환경처럼 가지 않겠느냐라는 컨센서스는 계속 유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 2차 전지 업종이 계속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우려됐던 게 뭐냐면 미국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직 심의가 불승인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2023년도 올 상반기에 관련 절차와 의사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한국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된 11.8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유심히 지켜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물 때는 얼마냐면 22만 원, 23만 원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상당히 크게 상승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매물 때까지는 가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이제 전저점에서 이제 여기서 반등하느냐 아니면 전저점 무너지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월봉도 지금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하는 상황이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지금 오늘 상당히 크게 반등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 전략 받아주실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로 잡고요. 손절가는 요 오늘 저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점 이탈하면 네. 곧바로 그냥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손절한다 무너진다면 요 가격 정도 어느 정도 16만 8천 원 정도 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짧게 오늘 종가 오늘 저가 아래서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요 매물대 전 221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요. 좀 더 높게 바라본다 그러면 이 정도 한 22만 원 정도까지 네. 매물대까지는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손예리굴 통해서 2차 전지 올해 어쨌든 가장 주도 섹터가 되고 주도 업종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은 곳이 2차 전지 관련 섹터죠. 그러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LNF가 어쨌든 변동성이라든지 상승할 때도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 탄력이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 조금 더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새해 첫날 2차 전지 관련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